진짜 코로가 망치 대신 붓기 던진 소리하고 앉았네. 어? 야, 너가 그렇게 부끄럽다고 신경질이 자꾸 하자는데. 니가 부끄럽다, 니가! 이 여자가 진짜 혼인 서약하기 전에 이혼 서약을 먼저 하고 싶나? 어? 그렇게 대자연 속에서 조용하게 하고 싶으면 저기 DMZ 가서 하자 해라 그러면. 어? 버진로드에 지뢰 막 깔려있고 막 스펙타클하고 좋겠네. 이거 봐, 확 막 트잡초가 막 그래, 이만대로 해봐라. 내가 네 장례식은 아주 지도서도 모르게 스몰로 해주라니까. 뭐 시험이 떠들게 살았지. 우리 자식 빼면 심할래. 스몰 웨딩이 뭐 하자고 하고 싶다고 하잖아요 지금. 안 그래도 결혼에 관해서 내가 할 말이 있었거든. 예? 뭔데? 김 여사. 예? 아유 반가워요. 우리가 먼저 결혼해야 될 것 같다. 아니, 예? 인사해라, 네 엄마 될 사람이야. 아니. 김 여사, 우리 결혼식은 아주 성대하게 합시다. 아주 크게요, 크게. 아, 스몰로 해요, 스몰로. 스몰. 손끼리 자주 보면 좋죠. 어머, 이윤이 돈 잘 버나 봐. 크로치 샀네. 어디 거예요? 돌김이에요. 완두산. 오, 참치. 참치? 참치 싸먹고 싶다. 저것도 병이야, 병. 아, 맞아. 그 얘기 들었어요? 예서 아빠 병원 센터장 됐대요. 아, 이거 자랑하려고 우리를 불렀군요. 그러니까. 네, 이거는. 센터장 진급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. 아유, 말로만. 아, 저는 미리 알고 선물 준비했습니다. 어머. 밖에 나갈 때 타고 다니시라고 센터장 사모님에 맞는 걸로 하나 준비해봤습니다. 어우, 수아아빠. 제가 이런 걸 받아도 될지 모르겠네요. 밖에 있으니까 한번 타보세요. 네. 잘했다, 여보. 당신은 왜 미리 선물을 준비하지 않는 거야? 도대체 왜? 아, 저도 준비하려고 했는데요. 거짓말! 지저 싸서 빠쳐 있었거든요.